신선반 설명하려면 원래 범용 선반부터 설명을 해야 돼. 사실은 범용 선반을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신선반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범용 선반을 다룰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범용 선반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회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용 선반을 하다가 이제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설계도 추가로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뭐 재량 생산 넘어가게 돼가지고 되게 오셔서 오신 분들이 하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식들이 오신 분들 많아요. 신선반 자식 지적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범용 선반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범용 선반 같은 걸 알아야 되게 중요하면 이 CNC 선반이라는 게 범용 선반하고 똑같은 개념이 다 범용 선반은 작업자나 다 일일이 책임감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 CNC 선반이라는 건 지능 있는 인공 지능이 아니고 지능 있는 장비예요. 지능 있는 장비한테 뭘 전달해야 되냐? 명령을 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범용 선반에서 철을 해체시켜야 돼요. 범용 선반에서 철을 해체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전원을 켜고 기계가 레버를 RPM을 조정한 다음에 모듈 바닥에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전방으로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이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단계적 순서를 CNC 선반에서 말로써 설명하게 돼요. 말로써. 근데 이거는 CNC 선반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하면 우리말로 야! 회전 스톤을 빼고 싶어 뭐 그러면 CNC 선반이 아이스크림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아니면 척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하나는 실기로 진행을 합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들 정상 5점 면허 시간으로 한 것이에요. 정상 5점 면허 시간을 이어주셔보죠. 똑같이 CNC 선반을 이어주셔 가야 돼요. 이론이라는 거는 너무 거창한데 거창할 거 없고 NC 명령어를 배운다. NC 언어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NC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프로그램을 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 개념 프로그램 짜다는 게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 건데 영어 배우는 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거의 20년 가까이 마지막 영어 보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NC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려운 게 되거나 이거를 몇 번 공부하고 해서 시키는 것도 되거나 그래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몸에 기본적으로 뭐 스트레스 이 어렵다라고 이제 상상되고 그럼 오늘 이 이런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론이 완료가 돼야지만 실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습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 운전면허 시스템 핸들이라든지 뭐 기아 변속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거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뭐 제어 설치, 공구 설치, 그 다음에 공구 세팅. 공구 세팅이라는 건 원점을 잘 세팅하고 그다음에 공구 길이를 세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시 프로그램, 인력, 편집, 그 다음에 사이트 스타트라는 부분을 눌러서 다들 운전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행성 말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이 과정에서 진행될 거고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론은 이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먼저 표출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좌표축 개념에서 좀 어렵습니다. 이 좌표축 개념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다른 내용인데 막상 이걸 또 표시 내려가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좌표축 개념은 뭐 머신 센터라고 밀린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3축으로 표기합니다. XYZ. 시행 선반 같은 경우는 XYZ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XYZ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선반되면 수직 선반에서 넘어 수직 선반. 여러분들 수직 선반이라는 걸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그 큰 지역, 직답, 대형 그런 원공형을 할 때 쓰는 게 수직 선반이거든요. 수직선반의 한 방식은 큰 제로를 물려놓고 얘가 파동이 물려 일단 공구가 이렇게 뒷선으로 움직이는 방식.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보시면은 축 방향이 머신 센터랑 비슷해요. 이게 X축 되는 거고 이게 축 되는 거고 이게 좌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직선반이라는 이 구조가 이제 머신 센터와 동일하게 축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게 바뀌죠. 왜냐면 수직선반은 그냥 대형 가격을 보여주고 대부분 중소형, 아주 작은 직형 그걸 갖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풀어버리죠. 수평 선반이죠. 수평 선반은 척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올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표축이 변형인가요? 좌표축이 변형. 좌표축이 변형이면 현재 이 방향의 X축이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눌렀을 때 축 방향은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제수축 방향은 좌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문제가 되냐? 요즘은 그 2000년도에 국기성이가 그 열심히 축구를 해서 멀티플레이어, 앞으로 멀티플레이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한 작업자가 해야 돼서 이제 시선반이 워싱턴을 따져야 되고 워싱턴을 와이팅을 줄여야 되고 와이팅을 슈퍼빌드 따져야 되고 기타를 파악하고 다양하게 한 걸 원해서 그 당차 시선반과 워싱턴 동시에 연동이 한때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작업자들이 맡은 게 눈에 맡은 거죠. 축대요. 왜냐면 내가 안 죽은 자국 중에 대신 한번 위아래 움직여 왔다 갔다 그 식으로 되고 있어. 먼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 짜기가 엄청 시원해져 쉬워져.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프로그램을 짜보면 나중에 머신 센터를 짜고 그럴 때 헷갈린다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해 주시고 그 시선 같은 경우에는 X, Z축을 쓰는데 X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상하 움직이죠. 상하. 근데 얘는 직경을 뜻한 거고요. 직경 방향. 그 Z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좌우 움직임. 얘는 길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결정하실 뭘 좋아했나? 그러면 내 X축이 상하 움직이는 거 알았다. 그러면 나는 위가 움직여. 우유관의 X축이야. 나는 밑에 X축이야. 그렇게 또 이해를 하니까 구원을 궁금한 걸 같이 구분을 하셔야죠. 근데 만약 그죠? X가 서 어떻게 위가 움직일 수 있겠지? 저게 뭐가 붙여야 돼? 그래서 추가 이게 부호가 붙는 거지, 부호. 그래서 X 플러스의 경우에는 위가 나. X 마이너스 할 때는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추가로 이제 문자가 기입이 되는.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또 언어 조합이 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시간 배웠지만 표기 아닙니다. 표기 하나. 그래서 X 플러스는 그냥 X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로 표기해야겠죠.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로 간다. 그 다음에 이게 아래로 간다는 좀 알고 계셔야 돼. 멋있죠? 너무 기본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 내용을 안 쓰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교육할 때는 이런 거 설명 안 했어요. 이거 뭘 설명해 줘? 나이가 지금 몇인지 이거 다 모르겠어? 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황당한 건 나중에 H폰 못 찾으신 분들이 이 개념을 몰라요. 이 개념을 보니까 H폰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개념은 머릿속에 독립을 하신다는 거죠. 중에 중요한 점이에요. 기초부터 창판이 바꿔셔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Z플러스는 Z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넘어온 쪽이고 마이너스는 좌측으로 넘어온 그거를 정확하게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차적인 설명입니다. 일단 이 공개가 다 이해가 됐다.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두 개의 축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Z축이라고 설명해 주죠. Z축. 그 다음에 요거는 Y축. Y축, X축. 두 개의 축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고 나온다. 이 고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세요. 그럼 이 고차점을 우리 CNC 메뉴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는 이제 우리 원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원점이 뭐야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원점 맞죠? 원점이 뭐지? 원점을 풀어보면 이거 뜻이나 X형 형태 영향이 되시니까. 원점이 같은 경우에 Y 영역을 포함 되겠죠.
S형, Z형, 그걸 원점이라고 하고 교차점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은 원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점이 아니라 이걸 시작점이라고 해요. 이건 다양한 시작점이라고 하면 원점이라고 해요. S형, Y, Z형, Z형이라고 하고. 아니, 이런 모든 단어가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회사 가게 되면 그 사수에 따라서 이 설명해 주는 거 달라요. 원점으로 표현하는 사수가 있다면, 아니면 이걸 시작점으로 표현하는 사수가 있다면, 아니면 S형, Z형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조금 그 시작점, 또 원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그거를 위치 결정을 해주셔야 위치 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위치 결정이라는 건 이게 세팅과 원점 세팅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 보셔야 됩니다. 교재에 이제 원점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이라는 건 뭐가 연관이냐면 보면 보는 거랑 연관이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먼저 56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56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그럼 한번 보시면 56페이지에요. 조명이 나와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즌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오른쪽 중간에 그 2-2 프로그램 원점이라는 단어가 떠나요? 그렇죠? 맞죠? 자, 구차적이잖아요. 원점이 원점이 위치 결정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자, 문제는 여기 어떤 문제냐? 제가 여기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도면상에 이 단어도 없어요. 이건 어려운 기계 안 돼. 도면상에는 이걸 뭘 비교하냐? 동그라미에 십자가를 그려서 생각시켜 보세요. 그게 여섯 칸이에요. 동영상을. 이거 그게 뭔데 그죠? 반영 시켜요. 역사문이라고 하는데 제목을 딱 이렇게 돼요. 지금. 그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레퍼런스 뭐 밖에 원점 기호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원점. 도면상에 이 기호가 있으면 거기가 뭔 말이냐? 원점이고 이 거기가 도면상에 있으면 거기가 원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시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원점이잖아요. 하나는 맨 끝 담당 중심, 하나는 오른쪽 담당 중심. 둘 중에 하나 잡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 잡는 방식이 있을까 이유가 자 먼저 왼쪽 중심 있죠? 왼쪽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잡는 방식이 대량 생산형이에요. 대략 이거 책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중심 그다음은 납품종 소량 생산할 때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업체를 사셔야 돼요. 업체의 직원들 동영상 나왔는데 그걸 한 몇십만 치봐 생산해 몇십만 몇백만 대 대량 생산 경우에는 왼쪽 중심점 잡아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회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응답기 제조업체 있었는데 응답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부품을 놔둬야 돼요. 그러면 손해하고 깎아야 돼. 그럴 때는 오른쪽 중심을 잡고 다양한 그 디자인의 생산을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인 거죠. 현재.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이게 또 많이 희소하게 얘기하면 요즘 큐센터 해가지고 이 세팅을 잡아서 잡아주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자 제가 원래 유튜브 강의를 좀 하는데 유튜브 강의를 하면 이제 그 가금 쪽에 조사하시는 분들이 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큐센터를 쓰기 때문에 뭐 19도씩 50도씩 안 쓰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회사에 큐센터가 있는 장비가 큐센터가 없는 장비가 있어요. 큐센터가 있는 장비가 다 세팅하기 뭐 제가 설명을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큐센터가 없는 장비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이 개념을 다시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큐센터라는 개념을 좀 나중에 뭐 같이 넘어가 있지만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어디를 많이 쓸 거냐 오른쪽 중심점을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량 생산을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소량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오른쪽 중심에다가 이제 원점을 쓰겠다. 그래서 위치 결정까지 기본적으로 내용을 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뭐가 되어야 되냐 조명 분석이라는 개념을 좀 가시죠. 이거는 뭐 다 아시를 테지만 제조업이라는 게요 사이클 있잖아요.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의 하나 업적이 영업이에요. 영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 설계 요청을 하죠. 설계 부서에서 도면을 그려가 아니면 뭐 도면 수정 작업을 한다거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생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더 하면 품질 관리하고 해서 QC 뭐 잘깎이 약간 그렇게 이제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CNC 선박이라는 이 장비는 여기가 내용이 여기가 생산 생산하는 게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 깔고 있는 거냐 설계라고 하셔야 돼요. 설계라는 건 너무 여기 넓어요. 설계라는 건 내내만 내가 창의적으로 만든 게 설계인데 그런 설계가 있는 다음에 모함 설계라는 게 있어요. 나에서 100개 정도 있어요. 나에서 100개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 계셔야지 나중에 생산할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도면 분석이다. 도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도면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마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씨 도면 분석 어떻게 할 줄 아나? 난 몰라 라고 하는 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 분석을 할 때 구분할 방법.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캐드 같은 걸 다루신 분들은 아시죠? 레이어라는 개념이 돼요. 레이어에 보시면 보면 선의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선의 종류, 그다음에 아니면 뭐 선의 굵기 그런 걸 표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도면도 그 영향을 가져 같이 우리는 뭐를 판단해 선의 굵기를 따져 주는 굵기. 이 선의 굵기를 따져 이유는 그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도면을 볼 때 종이 도면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캐드 파일을 열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 도면을 많이 볼 때 그 선의 굵기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면 외형선이란 그냥 치수선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외형선과 치수선의 굵기가 있어요. 외형선과 치수선의 그러니까 정답은 이 정도 사이에 그냥 치수선 정도 길이 0.3으로 하는 뜻은 결국 0.1 하려면 굵자 서울 굵기가 무겁게 이제 서울 굵기가 얇은 굵기가 되고 이걸로 해서 먼저 외형이냐 이게 형상분이냐 치수분이냐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부를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책에 치수가 나와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되게 구분이 잘 되어있는 게 몇 개냐면 예를 들어서 92, 92, 92, 92, 92라는 92 아니면 86, 86, 86 우리 앞에 해를 보니까 자 86페이지 한번 보시고 자 먼저 도면 분석을 해볼게요. 도면 분석할 때 첫 번째 형상분이나 치수분이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형상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이 굵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면을 딱 구분해 보면 선이 진하고 굵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티가 나요 생각보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88페이지를 보게 되면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치수선보다는 선이 약간 굵기가 나오죠 진하게. 그리고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선이 굵게 얇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중심선 중심선이 또 굵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지선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용질판을 써요. 그래서 그 형상부 외에 나머지 선들은 다 얇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형상이나 치수를 구분을 시켜야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좀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뭐가 되냐면 원점을 찾아야 돼 원점. 그래서 도면 분석이라는 거는 크게 형상과 치수를 먼저 구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원점을 찾아야 돼 또는 지정을 합니다. 원점 찾기 손이죠. 원점 찾기 지정은 다시 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원점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한글로 아니면 뭐 좌표계로 한글이면 원점
자격을 따지면 SM 대체. 그렇게 표기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원점 기호, 원점 기호를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면을 만든 작업자는 원점을 어디서 잡는 거냐? 오른쪽 중심에다가 원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중심 원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그렇게 이제 도면상에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점에다 쳤어요. 원점에다 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뭐냐? 점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 원래 점의 개수는 수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론적으로 책에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오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이 신형사람들 어디서 사실 분량을 말씀드립니다. 분량할 때 캐논을 이용하지 않고 수교포를 잘 대부분 하는 경우가 한 점을 놓치거나 더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대부분 형사 분량이 좀 많이 듭니다. 점 때문에 아니면 대부분 어떻게 받는 뭐 분량에다가 쓰기 분량이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가공이 끝난 제품을 가지고 분량을 따지나 그걸 미리 따질 수 없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찾아낸 방법은 점의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 14분의 우리 수강생분들이 어떤 분량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때 점의 개수를 찾으세요. 찾는데 점의 개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해. 하지만 누가 하나가 점의 개수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건 굳이 프로그램을 짤 때 없이 바로 분량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점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나 점은 아무런 마찬가지 아닙니다. 또 뭐 캐드 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은 예를 들어서 요 선에 점 몇 개가 물어봤을 때 정답은 이거잖아요. 그 점이 무지 많다. 이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선이라는 게 점으로 연결된 상태 때문에. 근데 그런 점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먼저 하시는 뜨긴점. 이 뜨긴점은 뭐 우리가 시작한 끝점. 그 다음에 직선적인 중간점이 중간점. 끝점 두 개랑 중간점 하나. 여기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점 두 개.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 원도 점을 찾아야 돼. 원. 이 두 개만 찾을 수 있어야 돼. 열심히 한 번은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 같은 경우는 점을 몇 개 찾으면 이렇게 따라가 좀 가볍게 어떤 형상이 있든 파이가 작든 파이가 크든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얘 마찬가지로 선이 숙점 수기 대각선이 다 찾을 수 있는 점을 말하는 거죠. 이걸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심점 하나 중심점 하나 찾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3점이랑 4점 그 3점인데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계 표시로 나시겠지만 각도가 여기 0도입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중이 되죠. 아니면 마이너스 경우 거꾸로 가다 보면 뭐 3점이 있어야 되고 거꾸로 여기에 주의 간식의 방향을 말씀하시게 간식의 방향으로 각도를 체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점, 사등점, 그 다음에 중간점, 끝점 이건 기본적인 점의 특징을 알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점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80B 점 찾을 수 있겠죠? 80B 점 찾을 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머신이 센터 빌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 찾는 걸 맞아요. 근데 선반 같은 경우는 원통형이다 보니까 반만 찾아도 다 깎을 수 있죠. 깎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점을 다 찾을 필요는 없고 바딩 바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이 방향에 점을 찾을 거냐 이 방향에 점을 찾을 거냐 그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신 선반 같은 경우에요 그 타입 공부에 봐요. 공부의 타입이 커리 공부의 타입이 있고 갱타입 타입이 있어요. 갱타입은 번호 선반 개념이고 번호 선반 개념이 갱타입이고 커리 타입은 동그라미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신형 갱타입이에요. 그 아마 여러분 교실 앞쪽에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시면 이따 찾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장비가 터렛이냐, 지금 실패 나왔어요. 실패 보시고. 터렛 타입이냐, 갱 타입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아니면 같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근데 번호 선반 뒤로 따지면 방향이 다른 게 맞습니다. 번호 선반은 공부가 여기 있거든요. 방향이. 작업자가 여기 있죠. 이 방향으로 보니까. 근데 터렛 타입은 이 수직 방향이 때문에 공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따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에 있는 장비가 갱 타입이냐, 터렛이냐, 그런 타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더비 있어요. 그거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만. 반만 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80분 넘어서, 자, 점차부터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점을 찾습니다. 첫 번째 점은 원점이 되겠죠? 원점 첫 번째 1번 점을 찾아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여기 중간점과 끝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최종 위치점만 알고 있을 거거든요. 중간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직선의 끝점 이 점을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수평선의 중간점과 끝점이 있지만 끝점 이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에 점을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기도 점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여기 점을 찾습니다. 마지막 여기 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무리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점을 찾습니다. 여덟 개의 점을 찾는 거죠. 이 여덟 개 점을 찾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반이라는 건 회전되기 때문에 굳이 점을 잘 찾을 필요 없이 반만 제품의 반만 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이건 까는 게 아니죠. 이 방식은 이건 까는 내용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짤 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보니까 이제 점만 찾게 되고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가 들어야 되냐면 이걸 구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조시킬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가공을 한 번에 슉 가공 아니면 이걸 반대로 꼬꼬 해가지고 예, 뭐 A만 따고 B만 따고 나가 그 식으로 공격이 돌아오냐 그렇게까지 말로 대야 제품 나오는 거 이거 맞는 거죠. 점의 개수를 찾아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좌표계를 이제 구하셔야 돼요. 좌표계 탁 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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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좌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올것이 왔다 왜 올것이 왔냐면 이렇게 올것 같아요. 이거 안 돼. 이거 올것 같아요. 그럼 좌표계를 찾으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를 아셔야 되냐 이런 것도 준전이 많이 하신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이제 이해했어 이제까지 너 쉬운 얘기 했는데 여섯 번째 좌표계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절대 상대방 해야 돼요. 절대 상대 이걸 펜시간에 와 해도 비추면 다시 절대 풀어 맞추면 되죠. 상대가 돌리기 쪽으로 되고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라는 건 절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원점이 구정이 되고 원점 구정 너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라는 건 뭐냐면 원점이 구정이다. 그럼 상대라는 건 뭐냐 상대라는 건 고정이 반대로 뭐야 원점이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점을 고정시켜서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점을 이동시켜서 쓸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가공에서는 상대를 많이 쓰잖아요. 가공에서는 예를 들어 범용 작업할 때는 좀 많이 쓰는데 NC 작업에서 상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너가 다른 프로그램을 잘 짜. 난 너보다 프로그램을 더 잘한 우월감이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프라이드가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혼합을 짜고 혼합 진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절대와 상대가 따로했으면 사실 이제 혼합 진영이 합니다. 그래서 또 NC 프로그램의 최종 도착지는 혼합 진영이죠. 허가가 막 쓰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작업자 머릿속에 이 프로그램 짜는 이 기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져야 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처럼 초보자들이 혼합만을 보고 할까요? 그래서 절반의 두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들 있으면 어떻게 그러시냐? 절대 수가 많이 쓰겠지.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쓰겠다. 그러면 원점이 고정인 원점 아예 찾는 거죠. 여기다 찾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찾을 보세요. 찾을 보시면 원점을 먼저 보세요. 원점이 시작점입니다. 원점은 다시 한번 시작점이 시작점. 그리고 작품 단위로 작품 단위가 S, 0, Z, 0. 그러면 벌써 작품 단위는요. 원점은 원점 S로 시작이야. 그럼 이제 1번은 S예요. 그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번. 2번은 거기 보니까 치수가 나와있냐. 여러분 파이 30을 보시면 되겠죠. 가도 마시고 파이 30이라는 건 직경. 길이가 직경. 지금 길이가 직경이 30이라 치죠. 원 플레이가
목표가 30만 원인데 그 30만 평소에 그러면 나 30을 저때 30인데 우리 30이고 얼마 구한 거야? 금방 간 거니까 15만 원 거야. 그래서 X는 15점, Z는 0으로 간 게 맞는 방식. 쉽게로 잡히러 가야 되는 X는 15점, Z는 0으로 간 거. 자, Z는 0으로 계시죠? Z는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X축 똑같은 라인이죠. X는 15되고 Z는 움직였어요. 얼마큼 움직였어요? 밑에 치수 나와있죠? 치수 보조가 치수 치수 각 그럼 요만큼 다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가 얼마나 와있냐면 45라고 나와있죠. 45미만 가는데 추계점.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고 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죠? 우리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5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죠. 플러스 45가 아니에요. 그래서 45라는 값이 있더라. 그 다음에 3번 가려면 마찬가지로 직경 부분이 커지네요. 그럼 파이가 몇 파냐? 파이가 몇 파냐면 40파이 되죠. 40이 간지니까 X는 20점,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45점 나오고 Z는 마이너스 45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X가 가면 X가 20이 되고 가면 그 다음에 Z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계산한 거니까 값을 다 더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더했더니 값이 얼마냐? Z는 마이너스 65가 나오고 여기 잠깐 하나씩 더해야 돼요. 6번. 6번은 마찬가지로 파이가 50이 간지니까 X는 25에 Z는 마이너스 65. 그 다음에 7번은 안 나오네요. 그죠? 7번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 호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 중간에 폭 20mm잖아요. 그죠? 폭 20mm이고 20mm를 실제로 길이를 비교해서 대충 구할 수가 있어요. 왼쪽 값이 얼마인지 대충 구해보니까 왼쪽 20mm 나오네요. 그죠? 20 그러니까 중간에 20mm를 실제로 해서 추측한 길이를 비교해서 그러면 거의 값이 비슷하지. 그러니까 20 잡고 그러면 20mm 가니까 X는 25점에 Z는 마이너스 85 정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같은 경우에는 X는 다시 원칙 간거죠? 자 X25에서 다시 Z는 그런거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40 정도 아니고 원점을 기준으로 따진 거니까 원점 기준으로 따진 거죠. X는 0이 된거고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8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각을 알려주시고 처음에 몇 번 보세요? 원래 이 방식 쓰는 거 아닌데 실제로 기상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나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ASP 작성이에요. 이제 실제로 기계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들으실 때 프로그램 자는 순서는 이 순서로 갑니다. 기본 크게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리고 난 내가 처음에 총장 이 방식을 썼지만 내가 사용하면 이제 실력이 쌓이고 요인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판단기를 사죠. 근데 이제 시작할 시작 규명들은 도면을 보자마자 바로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P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배분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NC 프로그램이랑 NC 언어라고 했어요. NC 언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우리 한국어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NC 언어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원점. 우리가 첫 번째 원점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 원점을 지정해 준다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냐? CNC 선발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NC 언어로 있으니까 질문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NC 언어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NC 언어 쭉, 그 뭐야 영어 사전이 현재 못 찾아내는 게 이 책에 현재 NC 사전이 있어요. 영어 사전이 NC 언어 사전 몇 페이지냐? 50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자, 52페이지를 보시면은 CNC 단어를 우리말로 변환시킨 NC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표본의 변환을 시키고요. 원점은 단어 찾아야 돼요. 원점은 단어가 어디냐? 쭉 훑어봤더니 뭐냐면 50으로 돼 있네. 아, 50. 자, 여러분들 이제 혼돈이 오게 혼돈이 뭐예요? 이게 지금 언제 책을 만들었죠? 2014년도 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맨 뒷장에 보시면 맨 뒷장에 보시면 집필위원회 이본 나가는데 이본이 책을 만들었는데 책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자, 뭐냐면 이 책은요 저때 제가 96년도 97년도에 시상박을 처음 배울 때 그때 만든 영어 글씨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수들이 책을 쓰는데 이 교수들이 본인들 공부하고를 집어넣는 70판을 어깨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40개를 집어넣어요. 40개.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있는 걸 지금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시기에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원점을 제가 50으로 잡았어요. 50. 자, 50으로 제가 50으로 보시면 뭐가 되냐면 공작물을 잡혀가게 있어요. 확인 잡혀가게? 이게 원점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원점을 공작 잡혀가게 있어요. 그래서 제 50을 이용해서 세팅 방법도 달리 옛날 방식으로 해서 세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저때 20년 전 내 세팅 방식인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죠. 장비가 업그레이드되고 세팅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나왔나? 그게 없어서 제 54가 나왔죠. 54. 이게 제 54라는 게 이루어지는 원점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54와 제 50의 차이가 뭐냐? 제 50은 원점을 거의 한 개만 잡아요. 원점을 그냥 한 포인트만 잡는 방식이고 제54라는 건 원점을 기본 6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54, 제55, 제56 총 6개의 원점을 기본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막 50으로 잡아요. 하여간 약간 얘기했던 원점 기본적으로 여기 원점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여기 원점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제54 지정하고 여기 제55 지정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사 깎는다. 황사 난 제54 원점 잡으면 제54 단어 중에 여기 원점 잡는 거고 황사 깎겠다. 황사 깎는 원점 여기 잡는다. 그러면 A 지정상에 제55로 잡는다.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아니 중간에 원점 잡을 수도 있고 이게 제55도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원점을 막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54, 제59 방식. 이거 현재 줄수 방식 이 방식이에요. 현재 방식. 근데 이게 똑같았어요. 뭘 봤냐? 워크 시프트라는 거. 워크 시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원점을 잡아. 워크 시프트라는 건 최신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큐센터. 큐센터가 있는 장비는 또 워크 시프트 잡아.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서 막 변한다고 생각해 봤지. 근데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흥미롭게 이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를 배운 거죠. 지금 50, 54, 50 세 개 중에 하나를 뭘 배워요. 하나만 배우면 하나만. 그럼 이게 전부가 다 전부.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 다 워크 시프트 세팅이야.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 다 54세팅이야.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 다 55세팅이야. 그래서 내가 배운 거에 나머지는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그런 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아직까지 80년대, 90년대 나온 장비가 아직 회사가 깎고 있어요.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장비 있을 거죠. 현대 미아 화천 아니면 뭐 대산 그런 데서 어제 나온 장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옵션이야. 옵션을 안 달면 또 얘가 쓴 경우에 워크시프트 없는 장비 있어요. 어제 나온 장비 중에 차로 따지면 뭐 알파벳 프로모션 뭐 아스카 뭐 똑같아요. 장비도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 다가 54, 55, 원점 표시하고 있는 35 그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다른 거 안 쓰고 54, 55, 54 쓸 거예요. 54는 원점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원래 54 쓰는데 이거 제대로 쓰면 이거 그래서 원점을 찾는 거예요. 제50점 원점을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웠냐? 이제 공고를 이용시킬 거 아니에요. 자 공고를 이용시킬 때 그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90개 이거 절대로 할 때는 한 그걸로 넣어주셔야 돼요. 절대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NC 언어를 변환시켜야 되고 상대로 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리를 해드리면 얘는 지금부터 없어요. 머신에서 지금 왔는데 시즌부터 지금 나오고 뭐 기본적 절대 제방식은 XZ 이게 절대 제방식이에요. 절대 절대 라면은 XZ 쓰고 그 다음에 상대할 때는 내가 상대 움직이고 싶다면 UW 써요.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자를 집어넣어 XZ 나 저리 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X0 그 다음 Z 이런 식으로 언어를 넣어주면 우리가 한국말로 설명해드렸던 모든 정형원들이 NC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대에서 뭐 문장이 끝날 때 뭐 지어줘요? 마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명령어가 끝날 때 문장의 뜻을 표기해 줘요. 여기서 뭘 찍느냐? 점을 찍으니까 여기 세미콜론 이후비하는 그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문자 집어넣습니다. 세미콜론이 뭐냐면요 엔터키 왼쪽에 두 번째 점하고 이렇게 점이나 실패할 표현이 있잖아요. 다시 요거를 넣어주세요. 그냥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원점을 잡고 여기 원점을 잡고 절대 지정 방식 위치를 X형이 시작이 되겠죠? 원점 지정 원점은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 명령 마찬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째 2번 다시 54 X는 15점 Z는 0을 집으로 해서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추가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점을 찍는데 숫자 10만 2, 여기 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 점을 안 찍어도 점을 찍어야 되죠. 점을 찍어도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떤 점을 찍어야 되는 건지 안 찍어야 돼요.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불량한 경우가 아까 얘기한 건 전부 불량이지만 이거 전부 미치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의 전부 불량은 주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 점이 중요하냐면 시선반은 점을 찍는 거 안 찍는 걸 구분해요. 얘는 숫자가 1인데 숫자 1이 다 점 찍었어요. 제가 점 안 찍었어요. 이거지 시선반 찍으면 2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선반이 어떻게 인식하냐. 얘는 정확히 1mm 들어가요. 1mm.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0.001mm 들어가요. 처음 1만 나오죠. 점을 안 찍게 돼요. 그래서 점을 안 찍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상 불량이에요. 형상 자체가 없어져요. 3단계 깎아내요. 근데 정확히 되면 2단계 보여요. 왜냐면 이쪽 쪽에 뭐하는 트러블이 나올 때가 보관이 불만하다. 답이 없다. 그런 개념이 되면 점 때문에 엄청나게 이 점은 또 문제가 뭐냐? 알람이 났죠. 에러가 났죠. 그래서 깎아내고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자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점에서 영향을 안 받는 숫자가 있어요. 점에 영향을 안 받는 숫자가 뭐냐? 0은 점에서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영향을 안 받냐? 그것 때문에 각 사람들만 있어요. 진이라고. 야 A라는 교육기관이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B라는 교육기관이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써내요? 싸우고 다니는 이견 얘기인데 야 내가 하는 사람은 점 찍으라고 해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못해. 이해는 못해. 근데 점 찍지 말아야 돼. 점 찍어야 돼. 그건 맞다. 이건 간단한 거냐? 진짜 대박이 돼요. 이렇게 기계에서 점을 해서. 그러면 0점 0. 집어넣어요. 여기 돼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돼요. 0점 0. 여기 있죠. 결과적으로 차이점 없어요. 차이점. 저기 때문에 0은 점을 찍어도 안 찍어도 돼. 그러나 그 거리값이 들어간 숫자들. 0.1, 1, 7, 100점. 이런 식으로 숫자 들어간 건 다 점을 찍으시면 안 찍으면 정확하게 위치가 안 돼. 그걸 참고 하시고. 자, 이 교실 끝에 됐는데요. 차이만 쪽살. 이건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 뭐냐면 15, 14. 세 번째 점 0점 X는 15에 Z 마이너스 45점. 15, 14. X는 20, 20이죠. X 20에. X는 20에 Z 마이너스 45점. 15, 14. X는 20에 Z 마이너스 65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15, 14. X는 25가 되겠죠. 25에 Z 마이너스 65점. 그 다음에 X는 15, 14. X는 25에 Z 마이너스 85점. 그 다음에 Z는 15, 14. X는 0에 Z 마이너스 8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번 해주십니다. 자, 이건 이제 잠깐만 다시 풀어 잡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게 있어요. 자, 교육이라는 건 일반 공익이 아니고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 받으면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이런 걸 보면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갔다 왔을 때 갔는데 너가 좀 너무 좀 바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딱 바보다 이렇게 좀 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냐 인간들 특히 바보적인 걸 안 좋아해요. 바보적인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구 시작이면 바보적인 걸 하나 둘 셋인데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저 집어넣고 있냐 라고 궁금증이 생기겠죠. 근데 그냥 당연히 근데 생략이 이유를 아셔야 되죠. 그걸 이제 중요하게 하겠고 그리고 지금 생략이 방식 있잖아요. 이건 기계가 전화없어요. 이대로 다시 넣어주는 것 같고 다만 인간들은 그게 머리가 아프니까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리고 여기서 제가 어떤 걸 설명해 드리면 이게 시행사반은요. 시행사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가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깎이는 거는 높이 깎이는 게 깎여요. 실제로 15mm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15mm만큼 깎이는 게 아니라 30mm 깎이는 게 아니라 30mm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았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라? 나는 15mm만 깎으라고 움직이는데 너는 30mm였던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바꾸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그냥 그게 뭐가 많아야 돼요? 그냥 뭐가 많았다고 말로 설명하면 이게 잘못하시라고 그럼 제가 이제 그 직경각으로 기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 시선각이 실제 움직이는 방식이 맞아요. 방향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면 인간은 어떻게 가냐? 우리 자바다 어떻게 가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감이 끝났어요. 자 감이 끝나가지고 잠깐만 뭐야?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좀 이해시켜요. 아 저 똑같이 시선 사이에서 자 감이 끝나서 이제 그 제품을 납품을 생산하다가 다른 회사에다가 제품을 이제 그 벌렸어요. 벌렸는데 거기 다시 이제 수정이라는 이거 설계도 다시 연출을 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냐 여러분들 표를 보세요. 오늘 파이 30이죠. 파이 30을 29.514 줄까요? 29.514 자 파이 30을 29.514 줄까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 40을 예를 들어 40.174 줄까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 50을 그 다음에 뭐 49.988 줄까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그러면 이 협의팀은 분명 수정에 저대해 주시겠다 생각해보세요. 현재까지 주면 청소배 아니니까 하 하자 하고 수정하고 주니까 여러분들 그냥 놓으셔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15 얼마나 되다가 15 얼마나 되다가 29.514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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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4 남기 해야 되는데 그게 뭘 써야 돼요? 100% 대략 두 개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100%까지 그죠? 29.14 남기 하면 얼마냐? 14.75 여기가 14.75 돼요. 14.75 맞아 여기 14.75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수정 그러면 이 20은 얼마나 되죠? 41.74 남기죠? 왜 맞다면 41.74 남기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프를 다 써야겠죠? 자 여기 중요한 거 뭐냐? 예 그거죠? 그거 불편해요? 작업자 불편 작업자 자, CNC 선반이 나온 이유는 번방 선반을 하신 분들이 아니 너 힘들다 힘든 걸 누가 돼? 번방 시간에 기계한테 난 기계한테 힘든 걸 전가한다는 편이 일어났다 해서 자기들이 CNC 시스템이 되거든요. 근데 폰을 찾는 폰짜리 폰을 이거 해야 되겠어. 그
떨어지고 싶어요? 지혜 떨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 X값을 떨어지게 시켰다. 그 X값을 시켰다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치수 그대로 주시면 돼요. 아무리 15 나타나니까 15 날 필요 없이 저 그대로 20점 514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 20점 514 그 다음에 이거 40 얼마나 필요 40점 114 이걸 바꿔주시면 나머지 나누기 된다는 거예요. 신선반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신선반은 머신이 된다고 하는 게 직격값 X 초에 그걸 직격값 문제가 된다. 원래 방역값 문제가 맞는데 일부러 단거 일부러 그리고 옵션 기능에 파란에 이걸 방역값으로 기입한 방식이 있고 직격값으로 기입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선반이 직격값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방역값으로 기입하면 옵션만 바꿔주면 돼요. 파란에서 그러면 방역값으로 기입하면 된다. 근데 왜 이걸 직격값으로 했냐? 그렇게 직격값 맞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작성 중인데 저희가 먼저 두고 싶다는 다음에 X세트가 2호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원래 X나 Z나 다 방향, 한쪽 방향으로 가져도 되는데 근데 이 직격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가면 작업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특별히 직격하고 이런 거라고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파이값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입사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어색한 부분이 냐면 바로 원점에서 이제 이동을 한 개념을 하는데 이동도요 그냥 우리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아무튼 원 형상도 있고 형상이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직선으로 갈 거지 원으로 갈 거지 그걸 추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내용을 이제 시간 지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직선 방향으로 원으로 갈 거지 그걸 쉬어야 되는데 그건 부제에 나와 있는 52페이지 잠깐 15이라고 해보시면 15이라고 해보시면 52페이지의 첫 번째 직코드 직원 직원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개의 직코드가 직선을 다루는 직선 근데 직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방향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막 얘기했던 수직 방향도 있고 수평 방향도 있죠. 그런 걸 직선으로 다 표기합니다. 정리하자면 비공공 직공공 직공 2로 배울 건데 이 직공공 직공이는 이동 방향을 대야 이동 방향이 직선 방향인데 직선은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대각선, 상하 방향이죠. 이 방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평 방향으로 갈 거냐, 수직 방향으로 갈 거냐, 대각선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거를 할 때 직공공 직공 2를 쓰는 거죠. 그럼 아까 표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46페이지 도면을 보시게 되면 거기가 이동 방향이 도면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고 가시겠지만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또 수직 방향이죠.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점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이런 식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의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직공공 직공 2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질문을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직공 직공이랑 동시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셔야 되고 당연히 직공 직공이랑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몇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몇천은 판단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죠. 먼저 직공공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직공공이라는 거는 책에 보시면 되면 이치 결정이라고 있고 그쪽 이동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달리 해석하자면 뭐냐? 직공공 이거는 빨리 빨리 해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 저쪽 빨리 가라. 그러니까 얘는 다리가 미터 퍼 미리 썼어요. 분당 계속 돈데 다리가 미터입니다. 미터 엄청 빠르다는 뜻이죠. 네, 속도가 미터 달렸습니다. 참고로 기계적으로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계 분야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밀리미터 단위. 그리고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쪽 분야를 많이 건축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센티미터로 써요. 여러분들 그건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비교하냐면 이 기계는 건축 자재죠. 건축 자재가 가끔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축도에 그 모든 경우거든요. 근데 건축에서는 이걸 센치로 표현을 하고 오히려 반대가 밀리미터로 오히려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가로 도면을 봤는데 숫자가 예를 들어 5라고 해도 5, 3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건축에서 5cm, 3cm, 1cm 한 거예요. 10mm, 50mm, 100mm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밀리미터로 하면 5mm, 3mm, 1mm 깎아 판단하는 1mm짜리 구멍을 하는데 1mm짜리 구멍이 있냐고. 그런 식으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도면을 봤을 때 도면 부족한 하나가 단위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CNC나 장비에도 단위 설정하기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당연히 CNC 단위 설정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겠죠? 그럼 직후에 이렇게 52페이지 보시면 단위 설정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52페이지에 보시면 C20, C21이라고 있어요. C20, C21 요게 단위를 설정해주는 코드예요. 우리는 기계 쪽이잖아요. 기계 쪽은 뭐 밀리미터, 미터, 센치미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단위를 갖게 되면 밀리미터, 미터 단위 쓸 거냐 아니면 인치 단위 쓸 거냐 이렇게 구분시키고 그래서 두 번 보시게 되면 G20은 인치 단위 입력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 C21은 C21은 밀리미터 단위를 쓴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합격자니까 배웠으면은 이제 기계한테 보여줘야 돼 사실. 너 20 들어야 돼 20. 나 밀리미터 단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또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다 일일이 입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원점을 수정하고 밀리미터 단위로 뭘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직공공 직공공 하는데 그러면 직공공 같은 경우에는 직공공 빨리 한다고 직공공 그러면 직공공이 뭐냐 천천히 하는 것이죠. 반응입니다. 얘는 천천히 가는 개념인데 근데 천천히 하는 개념은 애매한 게 속도가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직공공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가는 개념이 빨리빨리 가는 체계 속도가 나는 거죠. 기계가 100km로 갈 수 있는 기계는 100km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라는 제어가 속도 제어가 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갈 때는 100km 기준으로 해서 내가 80, 60, 50, 40, 30, 20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공공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어를 해주는 게 속도 제어해주는 게 P라고 해서 F라는 어드레스 가 추가돼요. 그 단위는 밀리미터 범위입니다. 단위. 아, 얘 밀리미터 아리고 얘기네. 아리고. 그럼 얘 아리고 표현해. 애매하네.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 범위 워싱 센터에 쓰는 건데 시간 맞고 시간 걸 쓰는 거 확인해. 얘 같은 경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 범 아리고를 쓰고요. 이 밀리미터 아리고라는 건 회전 단위성이라고 해서 제로 한 바퀴 돌 때 그걸 가정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분당 이성. 그다음에는 회전 단위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계 시선반하고 머신 센터 프로그램 동시에 따는 건데 형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선반은 이성 단위가 회전 단위성이고 머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차이가 있어서 특히 혼합으로 기계랑 단위를 두 가지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로 실수하는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적인 걸 현재 시선으로 이동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갈 때와 천천히 갈 때를 이제 활용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선택으로 여기서 이제 그 직공과 직공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시면은 이제 이것에 쓰는 범용 선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범용 선반을 했던 분들은 시제 선반을 다시 저한테 배우신 분들 다른 분한테 배우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게 여기 팍팍 되시나 봐요. 그래서 범용 선반 기준의 개념을 봤을 때 자 우리가 가공할 때요. 가공할 때 재료와 공구를 다 붙여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공 준비할 때는 안단거리라고 해서 거리를 엄청 띄워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작업 기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가공과 작품이 되면 공구는 머리 저만큼 가야 되는 거죠. 넣지 않는 거죠, 공구는. 그럼 여기 있는 공구를 어떻게 이렇게 봐야 돼? 이때는 속도를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속도를 빨리 해야 될 것이니까 천천히 해야 될 것이니까.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어떻게 돼요? 천천히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사장님 보시면 사장님 이마에 주름살이 어떻게 되죠? 관리자 입장에서 하면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조업이라는 개념이, 제조업이라는 건 시간싸움인데 시간싸움이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돈이 안 나요. 한 시간에 10개를 깎는 회사와 한 시간에 100개를 깎는 회사는 돈 버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게 시간입니다, 제조업들에서는. 근데 이렇게 아무런 뭐 뭐예요? 여기랑 같이 하는 거는 천천히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윗사람한테 물고 싶습니다. 그걸 방금 하면 또 얘기했죠. 일단 빨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랑 콧볼을 해야 되죠. 문쪽으로 해야 되죠. 직원공이랑 콧볼 직원공. 여기가 직원공 수십이요. 말도 안 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 정도 했다면 그냥 이게 됐을 거예요. 이건 알파벳이요. 여기서 알파벳 정확히 있네. 이거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고 이제 약간 좀 애매한 아니면 좀 답답한 상인데 오늘 이 시점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자, 지금 시점 지금 보세요. 원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당신 다음에 밀린 사람을 택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가 머리 좋아. 아무것도 제가 뭐 여기 없어. 빨리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 있어. 빨리 해야 되잖아. 지금 빨리 그 다음에 시점도 이 제조상의 원점 작업을 미치게 쭉 액션 되게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서 건드려주면 그러니까 시선관을 넣고 기계에다가 기계 생각에 시선관을 목표로 생각하는 시선관도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이 작업되는 작업자 작업자한테 일을 잘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전달 능력 작업 전달 능력을 키워서 가요 전달 주제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또 봤어요 이제 공부와 제거 가까이 붙어 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하셔야지 그냥 공부와 제거 가까운 상태에 빨리 움직이다 떠시면 이걸 보면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랑 많이 비교되어 있는 자동차 여러분 다 차를 아마 다 오실 거라고 이제 차 운전할 거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할 때 차 간격을 이제 유지하잖아요 근데 차 간격이 뭐예요? 멀면은 어떤 생각이 하잖아요 점점 제 속도 빨라요 점점 빨라요 150, 160에 점점 근데 문제는 이 간격이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하잖아요. 사과라고. 아주 사과라고. 마찬가지. 공구랑 제일 가까이 있는 상태에 빨리 안 움직이는 이유는 사과라고. 사과라고. 이게 깎여야 되는데 가끔 신인선반이 다니면 패스 생기지. 공구를 떼어서 확 치고 가야 돼. 확 확. 여러분들 기계가 춥지 않아도 말로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봤을 때 기계가 춥지 않아도 기계가 막 추워져야 돼. 공구가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 얘기하면 다섯 개인데 있지만 사실 안정감 안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제로와 공구가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가죠. 근데 천천히 가시는데 약간 얘기하시기 너무 천천히 가야 돼. 적당한 시간을 적당한 속도를 맞추셔야 돼. 그래서 뭐가 되나 이제 지금 있을 때는 또 추가로 F라는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F는 그냥 0.2.0.0 써주시는데 이거 스틱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여러분들이 알루미늄을 깎으실지 스틱 SM을 깎으실지 아니면 서스를 깎으실지 SM을 깎으실지 서스를 깎으면 아니면 수치 플라스틱을 깎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0.2 정도 주면은 어떤 계열도 차 적당해서 깎아요. 다만 이 F값이라는 건 F값 실수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뭘로 많이 이제 속도 제어를 어떤 기준으로 제어를 해요? 칠거기들의 상태를 많이 주도록 해주면 예를 들어 칠이 엉킨 경우가 많거든요. 칠이 엉키면은 작업자 1대 빼줘야 돼요. 어떻게 피쳐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채 작업기 때문에 칠을 얼마나 크게 했고 아니면 칠이 엉키 그 개념으로 주고 쓰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가서 하세요. 어떤 거 제가 예전에 저때 저기는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그 가공한 사람이 아마 파이가 잠시 있는데 체리 전망까지 해서 지금 빨리 가서 계속 잘 나가는 때는 파이 그런 그 경자들이 이쪽 대화 있어요. 그래서 이 공구를 써서 되는 체리 전망만 해가지고 빨리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사기들 막 몸이 심심 넣어지고 생계 못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파이가 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신인 선망이나 이제 멋있는 사람들이 무인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시고 만든 건데 내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가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걸 수 있지만 되게 빨리 가다가 대형 사망 경우 있어요. 기계가 뒤바꿔 말리면 전사 이제 기계 바꾼다 아니면 뭐 하나 어디 또 뭐 제일 무거운 뭐가 있는 타격이 뭐 그런 거거든요. 속도를 빨리 주시겠어요. 왜냐면 재질이 연하면요 속도를 이게 어떤 형태로 타요. 탑니다. 깎인 날에 아직 얼마 남았고 뭐가 되거나 탄력이 있어서 재질이 연하서 플라스틱 경우는 빨리 챙겨주고 근데 이제 뭐 단단한 재질 쓰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대구 사각 조절 해주셔야 빠른 정답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나와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이후부터는요 요 이후부터 지붕이 변해요 지붕이 왜냐면 공간 대구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지붕이 정리될 것이고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 밑에도 단축 줄러가는 거 이렇게 편하네 그다음 여기도 0.2다 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놓치면 깎이지 깎이지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뭐 시에서만 하면 내 도움이 많아요. 진짜 제품이 깎이면 그럼 자,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C코드가 있고 그룹이 있고 기능이 구분이 있습니다. 잘 되셨죠? 자, C코드를 보시게 되면 C0부터 C99까지 있고요. 그리고 간혹 별표가 있는 별표. 별표가 있는 게 있고 별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잘 되셨죠? 자, 별표가 있는 건 뭐냐? 53페이지 나와있지만 그 신인선반이 완벽한 이공지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C코드 20%는 이공지능이 있어요. 즉, 전원을 깎히면 신인선반 기계 전원을 깎히면 자동으로 이면 되는 코드가 있어요. 자동으로 유지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그 별표에 표시된 코드죠. 그 별표에 표시된 코드들은 내가 전원만 전원을 키자마자 바로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G21. 자, G21을 보시죠. G21은 별표가 있죠. 자, 별표가 있다는 뜻은 전원을 키자마자 자동 인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NC코드라고 해서 가지고 G21 지원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 생각해 보면 승냐. 어, 이거 없네. 개념 없네. 거기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G21을 사용하는 거, G21 타락, 어, 이거 생각해 보면 이해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구름을 보시죠. 구름은 명령부터 시작해서 신선한 수가 차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데 중요한 것까지 있냐면 8번 클릭. 52표 4번 가셔야 돼요. 52표 4번 클릭. 구름이 있는 구름 번호가 0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이 구분기라는 거는 우리 그 애시프로에서 원샷과 모단이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구분을 했어요. 원샷과 모단. 이 원샷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설명하신 분 다 아시지만 한방 해결된 한방. 한방 프론트. 그러면 다시 그 술 먹으러 가겠다. 그다음에 몇 명을 포기해야 되는.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고 또 필요한 거 같이 재미없고 그게 원샷이야 원샷. 그다음 모단이라는 건 모단을 한번 집어넣으면 투자의 거치고 이제 한번 다시 말고 자기 편하게 가져가면 모단이 될 거야. 한 단수기 가격까지. 그게 모단 개념인데 즉 명령어가 한번 입력이 되면 또 명령어를 반면에 다 반면에 명령어를 다 집어넣고 술을 갖다 주고 그게 간단하게 그래서 원샷과 모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따라주는 게 편해요. 한번 따라놓고 가만히 얘기해. 부자님 편해. 인간 입장에서는 한 따라주는 모단 한 따라주고 나중에 하나 되죠. 그래서 그 인간 입장에서는 모단 식구가 모단 구도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인사 같은 경우에도 구독이 구독이 0번이 있고 1번부터 8번이 있죠. 자 0번 구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 구독이 있는데 이 영양 그룹이 원샷이에요. 그 다음 1번 8번이 모단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샷과 모단. 자 원샷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명령하신 되면 또 제이죠. 또 제이. 수술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모단은 한번 따라주면 대단히 계속 가요. 잘 바꾸죠. 계속. 아니 잘 빠른 거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개념으로 프로그램 제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찾아야 돼요. 지구14가 몇 번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책에는 많은 2014년도에 편집을 했다지만 이 내용은 진짜 무슨 제 92년도 97년도에 대본 내용을 지금 그 책에 발간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당황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네이버에 다시 들어갑니다. 뭘 인터넷 만든 거 같아요 여기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직코드 신인선반 직코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신인선반 직코드 아니면 뭐 저기 구글에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 사람들 신인선반 직코드 치시면 내용이 이제 검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야 이미지 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할 수 있죠 이미지 쪽으로 가셔가지고 직코드 내용을 쭉 보시면 됩니다 사탕 세가 아니고 기억이 없어. 안나오겠죠 기억 검색되셨어요? 혹시 54 한번 혹시 찾으셨나요? 지금 54 찾으셨는데 구독 한 번만 착하게 구독방 몇 번인지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그거니까 06? 06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아무 번호나 필요하죠? 14번이요? 자 감사합니다. 14번이라고 이제 감염하세요. 자 14번이라는 거는 지금 원샷이 아니라 모단이라는 거예요. 모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4번 모단이기 때문에 굳이 한번 써놓고 나머지 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제. 지워줄 생각 필요한 것들은 메모를 하셨다면 알아 필요 없었다 이제.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무턱대고 무조건 쓰면 안 된다. 다 이만 있는 거고요. 기계는 사실 다 무조건 입력시켜야 돼요. 기계의 입맛에 맞추려면 무조건 입력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 인간 입장으로 이제 변 그다음에 시 54 해결됐고 그다음에 직공 직공이 몇 번 지금까지 있죠? 직공 직공이 1번 그리죠? 모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직공 넣어주고 그다음에 직공을 바꿔서 이제 직공 넣어주고 그다음부터 또 생략 생략이 가능한 거죠. 직공 넣어주고 그 나머지 남은 건 X, Z, F인데 얘는 직코드가 아니죠. X, Z, F인데 직코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맛을 직코드의 모자에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은 당연히 이걸 원샷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맛을 알잖아요. 아 모자이 편 당연히 X, Z, F라는 코드도 아 모자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모자이 그냥 모자이로 해야지 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겹친 부분 있잖아요? 겹친 부분 다 지워주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코드가 거의 남은 코드가 없을 거예요. 다 지워봅시다. 필요 없고 겹친 것들은. 얘도 겹치네요. 앱 값도 겹치고. 그 다음에 X20에 65? 65? 여기 몇 프로는 감췄나? 45, 20. 아 이거 수정 알았군요 중간에. 중간에 수정 알았기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요거 대로. 얘는 60이에요. 수정하시면 딱 반만 계산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요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 웹장 프로그램. 근데 간단하다는 거죠? 많이 수정 아까는 뭐 엄청 많은데 앞서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교육식 필드 얘기한 거예요. CNC 선반은 그런 것들 하면 이제 머신이 생각한 경우에는 이 코드가 한 블록 엄청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블록이라는 단어가 다 블록이라는 거냐면 다 같이 한번 보면 여기 우리가 이걸 알파벳이 알파벳 지난 GGCS 알파벳이 이런 건 근데 여기서 어드레스하고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잖아요. 이걸 여기 데이터라고 해요.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만든 단어 단어를 워드로 만든 거죠. 여기서 워드로 워드 단어 단어가 조합이 돼요. 워드가 조합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후비를 만나면 하나의 블록이 돼요. 블록이라는 게 명령 문자로 만든 명령 문자 그래서 이걸 블록 쌓아가지고 그래서 블록 쭉 쌓아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예시 프로그램을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블록이 이제 다 완료가 됐고 근데 이제 머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G코드가 여러 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블록 안에 G코드가 여러 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시선 반걸 기준으로 하자면 아까처럼 G54 그럼 G21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G98, G99가 있어요. G98, G99 아까 전에 F값 재관을 설명해 드렸죠. 분당 이속도와 회전당 이속도가 있어요. 웃긴 건 교대 자체는 옛날 교대인데 98, 99를 적는 차이는 특이해요. 이거는 텀링이라고 해가지고 밀링 기능이 추가된 데 말씀하시거든요. 텀링. 그래서 이제 분당과 회전당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또 지정해줘야 돼요. 우리는 시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회전당 선택했죠. G99가 넣어줘야 돼요. G99 G99, G21, 그 다음에 G54 직원공까지 총 몇 개 코드가 돼요? 4개의 코드가 한 블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 내가 원하는 직코드는 한 블록 안에 다시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채널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원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원본 영상은 제 채널에 가셔가지고 여기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본 영상을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요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